타운스탑 스킨을 만들어냈습니다. 5포인트 앞서 있는 장우진. 임정훈 백핸드로 버티고 있습니다. 장우진 다시 버티고 있는 임정훈. 임정훈이 넘겨줬고요. 또 넘겨줍니다. 짧게 회전을 먹였어요. 찍어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장우진 5포인트 앞서 있는 장우진. 임정훈 백핸드로 버티고 있습니다. 장우진 다시 버티고 있는 임정훈. 임정훈이 넘겨줬고요. 또 넘겨줍니다. 짧게 먹였어요. 찍어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장우진 하면서 게임 포인트 석점차. 7대10. 자, 김민혁 포핸드 탑스핀. 조준 다시 한번 조준 쏩니다. 석점차 7대10. 자, 김민혁 포핸드 탑스핀. 조준 쏩니다. 그리고 받아내나요?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라운드 로빈 제도인데요. 자, 곧바로 공격 선택. 몰아칩니다. 두 번 라운드 로빈 제도인데요. 자, 공격 선택. 몰아칩니다. 두 번에 그 반대로 박경태 선수는 지금 기습적인 서브가 지금 박찬 선수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오대칠 떴어요. 다시 한번 박경태 넘어오는 공 찍어봅니다. 성공하는 박경태. 자, 박경태가 또 한번 점프 스매시. 네, 아주 강한 박경태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한혁 선수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오대칠 떴어요. 다시 한번 박경태 찍어봅니다. 성공하는 박경태. 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정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깨만 정상이면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네네, 볼이 정말 송곳처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정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깨만 정상이면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네네, 정말 송곳처럼 손목 힘이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떴고요. 살아있습니다. 정상근 선수의 감각. 네. 맞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어떤 시작해서 누가 먼저 이겨 나가느냐, 자기의 작전을 어떻게 써가느냐, 그게 진짜 관점입니다. 두 번째 게임 마지막 좋았던 장우진. 임정훈 공격. 다시 임정훈 스매시. 넘어왔어요. 그러나 테이블을 다치 못합니다. 작전을 어떻게 써가느냐, 그게 진짜 관점입니다. 두 번째 게임 마지막 좋았던 장우진. 임정훈 공격. 다시 임정훈. 임정훈 스매시. 넘어왔어요. 그러나 테이블을 다치 못합니다. 2대5. 이상수 깊숙해요. 이상수 찍어봅니다. 받았어요. 다시 한번 넘어왔고요. 이상수 이상수 깊숙해요. 이상수 찍어봅니다. 받았어요. 다시 한번 넘어. 이상수 7대10 석점차. 이상수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찍어버립니다. 7대10 석점차. 이상수 맞고 넘어왔어요. 찍어버립니다. 6대6 동점. 정영식이 두 포인트를 연속으로 내줬다가 결국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정영식의 서브. 두 번째 게임 6대6 팽팽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떴어요. 찬스볼 스매시 버텨냅니다. 다시 정영식 더 강하게 엄청 강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보면 정영식 선수가 원래 서비스를 계속. 두 번째 게임 6대6 팽팽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떴어요. 찬스볼 스매시 버튼. 다시 정영식 더 강하게 엄청 강하게.